산삼이 뭐 동북방, 동남방 이런 곳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고요. 그 유튜브 보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영상을 만드셨던데 쉽게 말하면은 앞쪽이 동북쪽이라고 하면은 이 돌아서는 요 위치가 그 서쪽이 되겠는데 이 서쪽이 북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산행 다녀보시면은 아시게 됩니다. 서쪽으로 가도 삼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쪽도 북쪽이니까요. 산행하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서쪽도 북쪽이 될 수가 있고 남쪽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삼 산행 왔는데요. 오늘 산삼을 캘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순전히 오늘 저의 운이지만 산삼을 못 캐도 그냥 산에서 쉬다 가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산에 와서 걷다 보면은 땀도 나고 그리고 새소리도 들으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걷다 보면은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삶을 캐서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은데 순전히 오늘 저의 운이니까 일단은 산행 시작하겠습니다. 날씨 참 좋습니다. 아직 8시가 안 됐는데 해가 쨍쨍하네요. 지금 보이는 게 진삼이라는 약초입니다. 고혈압, 당뇨에 좋다고 하네요. 이제 약초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산한 중턱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약초 산행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산삼 산행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도라지야 절벽만 찾으면 되는데 산삼은 사방팔방으로 다니면서 땅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도라지 산행보다 두 배로 힘듭니다. 그리고 제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그 같은 지역 분인데 저한테 산삼하고 더덕이 어디에 있는지 자꾸 물어보셔서 지금 영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산삼 그리고 더덕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 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란강이 지금 이렇게 비추면서 땅이 이렇게 약간 물기도 있고 지금 경사가 져서 물이 고이지 않는 이런 땅에 주로 많이 서식합니다. 쉽게 말하면 땅에 물이 많이 고이는 곳에는 약초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산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삼이 뭐 동북방, 동남방 이런 곳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은 거짓말이고요. 그 유튜브 보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영상을 만드셨던데 쉽게 말하면은 앞쪽이 동북쪽이라고 하면은 이 돌아서는 요 위치가 그 서쪽이 되겠는데 이 서쪽이 북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산행 다녀보시면은 아시게 됩니다. 서쪽으로 가도 삼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서쪽도 북쪽이니까요. 산행하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서쪽도 북쪽이 될 수가 있고 남쪽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행하시면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 같은 경우는 중국처럼 아주 높은 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계곡을 옆에 끼고 내려오시면은 거의 다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자기가 주차한
곧하고 멀리 있으면 그냥 콜 택시 불러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또 궁금하다고 물어본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대답하면은 좀안될것 같아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잘못 대답했다가 그분만 산행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 분들을 그분들이 데리고 산행을 가면은 그 일대 약초들이 다 씨가 마르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나물 채취하는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경사가 한 45도 정도 될까요? 무척 가파른 그런 산세입니다. 여기가 고산지대라서 곰치 잎이 연합니다. 이거는 집에 가져가서 고기에 쌈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한 잎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뻣뻣한 거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앞에 더덕 줄기가 보입니다. 더덕 줄기, 이것도 요 앞에도 있고, 이것도 더덕 줄기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 저쪽 위에도 있네요. 지금 보이는 더덕 중에 큰 것만 채취해서 가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곳이 산삼이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적당히 산란강도 있고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물이 고이지 않는 배수가 잘 되는 이런 깊은 산 중에 산삼이 있습니다. 저기 앞에 당귀 잎이 보입니다. 당귀도 제가 필요한 약초니까 채취해서 가겠습니다. 당귀 잎도 이렇게 다 자란 잎은 뻣뻣해서 못 먹고, 요 밑에 보이는 이런 짙은 초록색의 이파리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색깔이 구분이 갑니다. 이거는 다 자란 잎이고, 그래서 뻣뻣하고, 이거는 아직도 성장하는 잎이기 때문에 잎이 연해서 그냥 쌈을 싸먹어서 먹어도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이건 작약입니다. 긴장했지? 저 앞에 있는 나무는 넝쿨 때문에 벌써 죽어 있고, 지금 여기 화렵수도 넝쿨 뿌리가 2개, 여기까지 3개. 맨 위에 가지 하나는 벌써 죽었네요. 제가 가리키는 이거. 이거를 안 잘라주고 가면은 저 나무도 죽기 때문에 잘라주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전지가위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쉽게 자를 수가 있네요. 전지가위 없었으면은 아마 이거 자르기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앞에 쓰러져 있는 나무가 천상하게 붙어 있습니다. 상황버섯이 얼마 안 붙어 있네요.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멧돼지 죽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은데. 어쩌다가 죽었냐?
서귀버섯 천지네요. 오늘은 산삼을 못 보고 그 대신 산당귀하고 산더더 그리고 곰치를 많이 뜯어서 갑니다.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